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베이징과 서울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베이징이 서울을 가장 꺼리던 일이 혹시 K조선하고 미 해군이 손잡을지 않을까 했는데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제일 먼저 보낸 메시지는 코리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 통화해서 없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보낸 첫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딱 국제관계, 한미관계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미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은 뭐 미국과 한국 간의 뭐 해군 조선 협력이지, 미 해군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 신문이란 거 봐도 한국은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의 건전 능력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 해군의 MRO는 뭐냐면 유지 보수입니다. 모든 나라의 해군 선박은 정기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거든요. 이 MRO 분야에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미관계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하고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하는 순위도 한국이 뭐 탑 거의 5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우디, 중국. 일본보다 앞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일본의 총리하고는 5분 간단히 통화했는데 우리나라는 12분간 통화했다는 거 워싱턴에서 보면은 도쿄보다도 서울이 더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조선에 SOS를 쳤다고 이제 외신하고 국내 신문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아이고 요새 중국 해군이 놀라울 정도로 팽창하는데 미 해군도 자기 그 미국에 있는 국내 조선 갖고 해보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저히 조선 역량이 부족해서 중국하고 경쟁해서 못 이기겠으니까 오죽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굉장히 바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입력된 것이 K조선과 미 해군과의 협력입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에 거제도에 K조선소에 와봤더라고요. 근데 2차 대전 때문에 미국에 50개 조선소가 있어갖고 1년에 1000척씩 배를 팍팍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뭐 끽끽대면서 아무리 그 미 해군 10척 함정 가라앉혀도 뭐 100척, 200척 지니까 일본 해군이 못 당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1949년만 해도 세계 군함의 72%를 미 해군이 갖고 있었고 2008년까지만 해도 45%를 미 해군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18년부터 확 뒤집힌 겁니다. 2018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해양 굴기를 하면서 야 미국 해군과 견을 세계 최강의 중국 해군을 양성하다 그러면서 그냥 그 막강한 중국의 조선 능력으로 배를 군함을 팍팍 찍어낸 겁니다. 저 빨간색이 중국의 이제 군함 건조고 파란색이 미국의 군함 건조인데 2018년 이후에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확 크잖아요. 중국이 급격히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함 숫자가 지금 중국은 370척, 미국은 280척인데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외신이나 국내 신문에 다 각기 통계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군함의 개념에 전투함만 집어넣느냐 또는 군수 지원함을 집어넣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문제는 이 격차가 좁아지는 게 아니고 미 해군하고 중국하고 격차 보니까 더 벌어지는 겁니다. 2030년 가면 중국은 무려 425척의 군함을 가지는데 미국은 300척밖에 못 가져요. 조선 능력 때문에 이런 겁니다. 세계 뭐 조선의 3분의 2, 한 6, 70%는 지금 뭐 중국이 수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의 어쩐 조선소에서는 위성사진 보니까 한꺼번에 구축함 5척을 건조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벽돌 찍어내는데 미국의 조선 능력은 0.13%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13개 조선소가 있어갖고 막 군함을 맹겨내는데 미국에는
딱 4개 조선소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이 조선소 크기도 저게 이제 로스록 그루만 자해에서의 헌팅턴 조선소인데 왼쪽이잖아요. 저 조선소 크기하고 오른쪽에 중국의 국유 조선소의 CSSC 조선소인데 조선소 크기를 보세요. 저 중국의 CSSC 조선소 하나의 건조 능력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군함 건조 능력 4개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0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는 미국 조선소가 그럼 따라할 수 없으니까 예, 미국에서 미리부터 뭐 여러 싱크탱크, 미 의회 보고서 이런 데서 K조선하고 손잡아야 한다. 예, 도저히 미국 조선소 내가 그건 안 된다. 이러던 중국 핵으로 당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가 아주 강력하게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 세 장을 딱 보십시오. 우리나라 저 오른쪽은 거제도에 있는 한화오션 조선소고 저 아래쪽은 울산에 있는 HD 현대 조선소잖아요. 아, 우리나라 K조선소 큰 거 두 개하고 딱 대보면 결코 중국 조선소에 우리가 뒤지지 않는 겁니다. 조선 능력이. 그리고 기술력이 게임이 안 되죠. 중국 애들하고. 이렇게 되면 미 해군이 뭐 새로운 군함 짓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갖고 있는 그 군함을 정기적으로 뭐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하답니다. 미 해군이 군함 정보율이 44%에서 그냥 1년 사이에 36%로 뚝 떨어지고 미국이 잘 아는 공격력 핵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척 중에 15척이 유지 보수 중이거나 유지 보수도 못하고 유지 보수를 위해서 대기 중이래요. 이렇게 심각하고 단적인 예가 2021년 10월에 미 핵잠수함 한 척이 좌초했거든요. 근데 이걸 고치는데 20개월을 기다렸어요. 미국 그 이 조선에서 고치려고. 그리고 지금 겨우 이렇게 그 정비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거 다 고치려면 30개월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이 참 우리 속된 말로 해서 개발에 땀난 거예요. 오죽이나 급했으면 토로 해군 장관이 한반도는 날라왔고 우리 K조선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K조선하고 협력해야 되겠는데 우선 급한 대로 그 함정, 미 함정의 유지 보수부터 K조선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9월에 처음으로 미그 해군의 배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 이제 미 해군이 전투함을 들여보내기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 이제 군수 지원함을 하나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9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거제도로 왔습니다. 하나 오션으로 왔는데 저 배 이름이 원류시라고 해요. 여러분 저 보면 잘 안 보실 거가 제가 일부러 크게 확대해 봤는데 저 배 보십시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페인트 다 벗겨주고 쉽게 말하면 방글라데시의 뭐 배인 줄 알았어요. 저런 식으로 미 해군이 유지 보수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죽이나 급했으면 저 배 좀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그 K조선 보고 좀 유지 보수해달라고 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K조선 관계자들은 자 미국 해군에 MRO 시장, 유지 보수 시장만 들어가면 아 1년에 20조 정도 큰 시장이니까 이 시장의 일부만 먹어도 굉장히 크다 그러고 우리 K조선은 뭐 이미 필리핀 해군의 MR로 해본 경험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모두가 궁금한 건 아이 뭐 할 바에야 우리 K조선이 미국 구축함 뭐 항공모함 팍팍 잠수함 만기로 주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존스 액트 존스법 때문에 안 됩니다. 미 해군의 함정은 미국에서만 꼭 만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CNN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이 전투함은 Not American 미국에서 맹긴 게 아니고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CNN이 단순히 이야기한 것뿐이 아니고 군사 전문지인 워리어 마블이라는 데에서도 저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그 전투함은 사우스 코리아 킹 세종 그레이트라고 이지스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 오른쪽에 이 세종대왕 이지스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미국이 뭐 크더라고 레이건 항공모함 뭐 3만 톤도 5만 톤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빡센 나라인데 이렇게 사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세종대왕 보고 왜 세계 베스트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왜 그러냐면요.
저 수직 발사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직 발사대. 제가 그 진해 가서 이 이지스함을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로켓은 이렇게 배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수직 발사대는 이렇게 수직으로 쏘니까 무려 저 세종대함에 128기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해전에서는 뭐 옛날에 배 톤스 갖고 그 해군 전력을 얘기했는데 미사일을 얼마나 쏠 수 있냐, 특히 수직 발사대를 몇 개 갖고 있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의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니까 우리 K조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 군함을 건조할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K조선 스스로 노력도 있지만 미 해군이 강력하게 미 의회에 로비하는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왜냐, 급하니까. 미 해군은 뭐, 자기가 좋은 군함만 있으면 되지. 그게 뭐, 메이드 인 US인지 아니, 관심 없잖아요. 중국 해군의 도전 때문에 지금 뭐, 힘드니까. 그래갖고 옮기는데, 자, 첫 움직임이 뭐냐면, 하나 오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시비아들을 이제 인수했잖아요. 이제 필리 조선소 사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전략을 쓰냐면, 내가 이제 거대에 대해서 이제 K조선 사장 하신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배는 이러면 된대요. Ship building. 우리 건물도 빌딩 짓잖아요. 배도 짓는 거예요. 배 안쪽이 7층, 8층 건물인데 일반 빌딩은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는데 배는 안 그렇답니다. 배가 이렇게 있으면 블록으로 이렇게 잘라갖고 블록을 맹겨갖고 이렇게 파이널 싱글을 조립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한국 K조선소에서 선박에 블록을 맹기려갖고 이걸 화물선에 실어갖고 필리 조선소에 가서 그냥 어셈블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군함의 부가가치의 3분의 1은 장착되는 무기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미국 군함을 줘도 만약에 먹는 거는 3분의 2 밖에 안 된대요. 3분의 1은 Made in US의 뭐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이나 필리 조선에서 미제 무기 장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진짜 미 해군하고 한국 K조선하고 윈윈 게임이죠. 분명히 제가 이제 이런 길로 가고 하나 오션뿐만이 아니고 HD 현대 중공업 이런 데 살살살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가고 요거를 미 해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식으로 K조선하고 미 해군이 이렇게 손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K조선의 이제 경쟁력을 보면 비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경쟁력도 있는데 이지삼 한쪽 건조하는데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이거는 우리 K조선에서 나온 거 이 분석인데 비용은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건조 기간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에서나 맹기는 것보다 1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이 되면 K조선하고 미 해군 잘 진행이 되면 쉽게 말하면 중국의 해양 골기는 발짱 꽝이 됩니다. 미국의 4개 조선소에서만 벅벅대면서 미 해군 군함을 맹기면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300척밖에 못 가진대요. 군함을 2030년에. 근데 중국은 팍팍 찍으니까 425척을 가지면 저건 심각한 전력의 차이거든요. 125층이나 군함수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한 K조선하고 미 해군이 손을 잡고 움직이면은 미 해군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80척까지도 늘릴 수가 있죠. 2030년이요. 저 정도면 중국 해군하고 한번 해볼 만하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축하 언론 보면은 우리 그 국내 언론이 미국의 그 CNN 뉴욕타임스 언론은 그냥 받아서 보도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CNN 제일 많이 보고 뉴욕타임스 제일 많이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CNN은 트럼프를 아주 싫어합니다. 뉴욕타임스도 아주 싫어해요. 저게 미국의 진보 언론입니다. 진보 언론이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취임할 때 오죽이나 트럼프하고 붙었으면 트럼프가 CNN은 백악관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국내 텔레비전 보니까 그 볼턴이 있어요. 존 볼턴. 트럼프 일기 때 안보 보좌관 저 사람이 야 트럼프 집권 이기는
읽을 때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이런 게 뭐 뉴스에 크게 나더라고요. 평범한 우리들이 보기에 야, 이 트럼프 집권 이익이 되면 뭐 우리가 우려하는 식으로 뭐 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독불 장군이니까 동맹국 버리는 거 아니냐. 아, 미국의 안보보좌관하면 국가의 안보를 그 다루고 대통령 측근이면 저렇게 자서전 써서 막 떠들어대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의리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나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공범 마케팅을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요번 그 이 우리 대통령과 통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코리아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코리아의 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이길 때하고 달리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백악관들이랑 제일 먼저 다뤄갈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차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뭐 이 도전하고 막 그럴 때 이게 이제 이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때 미국 주위에 보세요. 나토, 프랑스, 독일. 저게 옛날에 군사 강국이지. 프랑스, 독일, 나토가 갖고 있는 전체 전차 있잖아요. 탱크 숫자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탱크보다 적어요. 그리고 뭐 독일의 군수산업 그거 완스 어퍼러타임 옛날 얘기입니다. 메르켈이 독일의 군사를 확 조져버렸습니다. 국방비를 확 줄이면서.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K9 자주포 노르웨이에서 성능 시험하는데 독일의 장한 자주포가 망신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전투력을 그 보는 지표가 많은데 뭐 예, 군인 수는 현역이 50만이고 예비군이 300만이에요. 그 다음에 대포 있잖아요. 대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포병 그래갖고 뭐 포탄 모자 155mm 포탄 모자라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5,000문의 대포를 갖고 있어요. K9 자주포 세계 K9 자주포니 한 500문 정도 뭐 갖고 있고 155mm 여기서 말하는 155mm 포는 3,000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견인포 다 포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병 활용 막강하고 아까 말씀 탱크 2,500대 있습니다. 근데 탱크 숫자 뭐 북한도 탱크 많은데 아 좀 미안하지만 북한은 소련이 옛날에 쓰던 뭐 T-34 개조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3세대 또는 3.5세대 탱크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전문가 따라서 이게 조금 내려 3등 정도랍니다. 미국의 탱크, 이스라엘의 탱크가 아주 앞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탱크가 뭐 이렇게 그 2,500대로 세계에서 아주 막강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동맹국의 무기고 역할을 해요. 지금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빼놓고는 지상전 무기, 해전 무기, 공중전 무기를 다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지상전에서 중요한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천궁2 저거 요격미사일인데 어저 천궁2 저거 대단한 겁니다.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에 1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10조 원어치. 저게 패트로이트 미사일하고 이 사우디에서 사막에서 성능 실험을 했는데 패트로이트 미사일이 휙 못 맞히는 거를 천궁2가 휙 맞춰갖고 저게 제3세계에서는 뭐 천궁2가 패트로이트 미사일하고 경쟁을 쪼고 뭐 세계에서 이지스함 가진 나라 열 나라도 안 돼요. 그것도 잠수함.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앞에 있는 KF-21 있지 않습니까? 저 보람에. 저게 이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4.5세대의 전투기라 그러는데 록히드 마틴의 사장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갖고 록히드 마틴이 오래전부터 한국과 그 T-50, FA-50, 그다음 KF-20을 생산하는 걸 기술협력을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록히드 마틴이 배워야 할 정도로 한국의 그 항공 비행기 생산 기술이 뛰어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 록히드 마틴 사장이 겸손하게 한 건지 한 가지 확실한 IT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자전이거든요. 우리가 전자, IT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배운 게 있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또 KF-20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제일 그 공중전에서 신경 쓰는 게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중국이 며칠 전에 주하이 에어쇼에서 새로운 J-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막 선보이는데 저는 5세대라고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내 신문 보면
미국의 F-35 스텔스하고 뭐 성능이 비슷하다. 어떤 데는 F-35 버금간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죠. F-35는 실전을 해본 스텔스기고 저 J-35는 에어쇼에서 한번 날렴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anyway 만약에 중동이나 이런 국가에 수출하면은 아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란 같은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데 저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KF-21이라고 봅니다. KF-21이 4.5세대였지만 조금만 개량하면은 얼마든지 5세대 돼갖고 이 제3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군사력 방산 모든 측면에서 미국이 볼 때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산업적, 협력 파트너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